최근 산학연의 협력이 발전의 키워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협력 성과 공유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2011 산학연 협력 엑스포 현장 박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봇을 터치하면 자유롭게 표정이 변합니다. 영화로 동화를 읽어주기도 하고 동요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교육용 감성 로봇입니다. 노래 맞춰 멋지게 춤을 추는 댄싱 로봇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아이디어와 기업체의 경제력이 만난 작품입니다. 명령하면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장애인 노약자용 서비스 로봇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작품들은 산학연 협력의 결과물입니다. 코그니티브 물체인식 기술은 실제 물체를 방 안에서 탐색하는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과 유사하게 물체를 찾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럼 물체를 인식한 데 있어서 뭐 조명이나 그런 환경 영향으로 인해서 물건을 찾기 어려울 때 로봇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또는 그 사용하는 피처를 바꿔가면서 지난 22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2011 산학연 협력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한 5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엑스포에서는 산학연 협력의 우수 성과물과 창의적 종합설계 경진대회 수상작이 전시됐습니다. 대학생들이 만든 좋은 제품들을 전시해서 기업체분들 와서 보고 또 자기 걸 자랑하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 좋은 인재를 만드는 스티브 잡스 같은 우리 대학생들 만드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는 전국 권역별 지방과학 연구단지의 우수 성과물도 전시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협력의 비전과 흐름을 공유한 2011 산학연 협력 엑스포.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 분야가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박세정입니다.